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질병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질병에 종류가 많으니까 뭐도 종류가 많아요? 치료법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질병에 따라서 각각 치료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 아마 여러분 다 많이 해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라고 그럽니다. 치료. 병에 걸리면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료.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고 치료했어요?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했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원인은 모르고 치료했어요. 원인을 모르고 하는 치료를 치료라고 그럽니다. 무슨 치료라고 그러게? 치료는 치료인데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무슨 치료? 증세 치료예요. 증상 치료예요.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증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몰라. 그러면 그것은 치료, 증세가 치료될 수 있어도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원인이 없어지지 않죠.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증세가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네, 원인 증세 치료를 중단하면 조금 있다가 원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네,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로서 그 의사들 공부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수천 페이지야.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질병이 다 다르고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해가지고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의사들 병원 가면 각 과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과 중에도 뭐예요? 뭐 심장 내과, 소화기 내과, 무슨 내과, 내분비 내과, 신경 내과. 다. 왜? 그 치료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서 다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다 분과를 나눠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하시고 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그런 치료들은 내가 원인을 모르면서 받은 치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상 치료 혹은 증세 치료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다. 그러면 원인은 잘 몰라. 그래서 병원 가면 어떻게? 우울증 약을 줘요. 그러면 그 약으로 우울증이 낫나요? 예, 네, 우울한 증세, 좀 불안하고 이런 증세는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 고혈압 환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고혈압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으로는 고혈압 죽을 때까지 안 나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혈압 약을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안 낫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 치료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원인 치료는 약으로 될까요? 예. 아마 약으로 해결할 원인이란 것은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닐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드디어 원인 치료를 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제 오늘 저녁 이 순간부터 원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원인 치료를 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 내가 왜 이렇게 아토피에 걸렸냐?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냐? 왜 당뇨병에 걸렸냐? 왜 고혈압에 걸렸냐? 내가 왜 암에 걸렸냐?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원인을 알면 뭐를 또 알 수 있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그게 원인이라면, 내가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이 이거라면,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면 암이 낫게 돼요?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병원에서 한 치료는 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치료예요. 그저 암 덩어리만 제거하고 방사선으로 태우고, 예, 항암제를 줘가지고 독살시키고, 원인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암 덩어리만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줄어지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는 건 언제 좋아져요? 원인을 알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해 갈 때 좋아지는 거죠. 그게 진짜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증세 치료가 있나 하면 증세 치료를 해봐야 증세만 치료됩니다. 그렇죠? 고혈압약 아무리 매일매일 먹어봐야 혈압만 약 먹을 때 좀 떨어질 뿐이에요. 내일 되면 또 약 먹어야 돼. 왜? 원인은 안 건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드디어 원인 치료를 해야만 증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까? 치유가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병은 낫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병이란 것이 뭐냐? 질병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모든 질병을 통째로 공통적으로 질병이란 게 뭐냐라면 이제는 우리 의사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것은 뭔가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세포, 심장세포, 위장세포, 폐세포, 뇌세포, 뭐 면역세포, 세포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탁 엄마 자궁 안에서 엄마의 난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온 뭐 무슨 자? 정자. 엄마의 난자 한 개하고 아빠의 정자 한 개가 딱 만났어.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돼. 그 세포 단 한 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 네. 아마 어느 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낮일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어느 날 밤 어느 순간에 예.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계산해 봤죠. 1943년 제가 5월 생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1943년에 5개월 그렇죠. 그 다음에 1942년에 5개월로 칩시다. 그러면 12월, 11월, 10월, 9월, 8월, 아이고 저는 그 여름날 어느 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1942년 8월 어느 날 밤이었던 거거든. 그 전까지는 이상구는 우리 모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난자 한 개와 아빠의 정자 한 개가 탁 만나서 이상구가 생긴 거예요. 세포 몇 개? 단 하나. 그 세포 단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 서른두 개,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단 한 개의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할 때는 다 같은 세포였어. 그런데 세포가 한 1억 개 정도 될 때부터 되고부터는 똑같은 세포들인데 달라지기 시작해. 왜 달라지기 시작하냐 하면 우리 세포 속에는, 자, 세포를 하나 그려봅시다. 세포. 세포막. 요게 세포 핵이에요. 핵인데, 세포가 한 1억 개 가량, 한 10억 개라고 해도 정확하게 몇 개 될 때까지는 몰라요. 10억 개라고 합시다. 세포가 10억 개 될 때까지는 다 같은 세포야. 그러면 10달 후에 뭐가 나올까요? 아기가 나올 리가 없죠. 뭐가 툭 튀어나올까? 세포 뭉태기가 튀어나와. 나왔는데 뭐예요? 보니까 눈도 코도 아무것도 없고 세포 뭉태기만. 그런데 세포 뭉태기가 아니고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세포 뭉태기가 왜 아기가 됐을까? 그 10억 개까지, 세포가 10억 개까지 될 때는 그냥 세포 뭉태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애기가 되었을까요? 세포 뭉태기는 뇌세포도 없고, 폐세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그냥. 근데 그게 애기가 됐어. 그 10억 개, 그 10억 개 세포가 분열하면 20억 개가 됩니다. 40억 개. 이렇게 되면서 뇌세포가 될 세포들은 자꾸 뇌세포로 되고, 예, 간세포가 될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돼? 똑같은 세포가, 왜 세포가 각 특징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갈까? 신기하죠? 그렇죠? 그 이유는, 세포 안에 뭐가 있냐고 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세포 핵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유전자들이 들어 있어. 그래서 10억 개까지 될 때까지는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10억 개 되고부터는 각종 유전자들이야. 그래서 요 유전자,
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요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요 유전자가 켜지면 이 세포는 폐세포가 되고, 예. 네. 요 유전자가 켜지면 위장세포가 되고. 그래서 어느 유전자가 켜지느냐에 따라서 꼭 같은 세포들이 각각 다른 세포로 변하기 시작해. 예. 네. 놀랍죠. 이게 아차 잘못돼가지고 내 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대갈통이 이만한 애가. 그럼 그런 애들은 없죠. 다 숫자를 맞춰야 돼요. 이게 누가 맞출까? 엄마가 맞춰요? 엄마는 할 줄 몰라.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야 돼요. 놀랍죠, 그렇죠? 아기가 하나 태어난다는 건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자, 그래서 어떤 세포가, 그래서 그냥 이 유전자가 다 꺼져서 모든 10만 개의 세포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 있는 세포들을 일컬어 줄기세포라 그래.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각종 유전자를, 어느 유전자를 켜느냐에 따라서 온갖 274 종류의 각각 다른 세포로 변해요. 딱 뭐가 맞아야 돼? 비율이 딱 맞아야 돼. 예. 아, 참. 여러분, 이번 몸집보다 머리가 더 크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냐? 그러면 아마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 딱 맞게. 그래서 우리 이 각종 274가지의 각각 다른 세포가 된다는 것은 그 세포 안에 있던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가 켜졌는지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유방세포 안에 있던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던 유방세포 또는 건강하던 간세포, 전립선 세포 이런 세포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유방암세포가 됐다. 간암에 걸렸다는 것은 내 간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변해서 간암세포가 됐다는 거죠. 소화불량은 뭐냐? 위장세포 안에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소화물질, 쉽게 소화제, 뇌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얘들이 꺼져버렸어. 그래서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작동을 안 하면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왜? 소화제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소화제 좀 주세요 해야지. 왜? 내 위장세포들이 본래는 아주 좋은 소화제를 잘 생산해서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제를, 나의 소화제를 생산해서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시켜줄 수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자, 유전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색깔에 대해서 각각 다른 유전자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요 유전자가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게 꺼져버리면 소화불량이에요. 자, 우울증은 뭐냐? 아, 이 노란색 유전자가 내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게. 근데 난 행복하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난 그 기분이 안 나. 우울증은 이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가 켜져야만 무슨 물질이 생산되는데, 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 내가 마음이 기뻐요. 저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지면 우울증이야.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암세포예요. 모든 사람의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저런 비정상적으로, 즉, 유전자가 변질된 암세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암세포가 자기 몸에서 안 생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암으로 오시긴 했는데 암 환자가 되시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의 몸에는 매일매일 어릴 때부터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가 되지는 않았죠. 그 암 환자가 안 된 이유가 뭐냐? 내 몸 안에 암 세포가 생기긴 생겼지만 암 환자는 안 됐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암 환자가 사람들의 몸 안에 생기면 우리 인간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이것도 참 신비로운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아는 것 같아. 아시겠죠? 알아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냐면 이 하얀색, 동글동글한, 요런 세포들. 요런 동글동글한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이게 면역세포들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았죠? 그렇죠? 백신을 맞으면 이 T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백신은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백신을 맞기는 맞았는데 뭐가 안 생겼다는 말입니까? 항체가 안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도 있어요. 백신 맞아도 항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생길까요?
항체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항체가 생겨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은 암 환자가 돼 있었어도, 옛날에는 암세포가 생기기만 했다 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모여듭니다.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 유전자, 요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요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면, 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암세포에게. 암세포. 아주 흉측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T세포들이 쫙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손들면 청량리 병원으로 갑니다. 네. 자,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탁 들어있는데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얘들은 아직 이제 유전자 안 켜져요. 유전자 꺼진 채로 접근했으면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짱! 하고 켜집니다. 이거 켤 줄 아는 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켜져요. 네.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오, 모양이 변했어요. 그렇죠? 동글동글하던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T세포가 넓적, 길쭉 넓적. 이것을 활성화되었다. 활발해졌어. 해지면서 왜 활발, 왜 이렇게 길쭉 넓적해졌냐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쫙 켜지면 이렇게 돼요. 쫙 켜져, 쫙 켜져. 그러면서 이 T 세포가 무슨 물질을 생산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자연 항암제. 지금 우리 인간 의사들이 이 자연 항암제하고 똑같은 항암제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T세포 속에는 이 놀라운 항암제, 어떤 암세포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항암제야.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 재주로 이런 항암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예, 창조주의 디자인이야. 그래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이 돼서 쫙 암세포 쪽에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내려앉아서 죽어버립니다. 자, 본래는 이렇게 이렇던 암세포가 폭삭 죽어버린 거죠. 이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매일매일 이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도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버린 원인이 여기서 나타나죠. 뭐가 원인이에요? 네. 이 안에 네. 이 T세포가 네. 활성화되지 않아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데는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켜져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안 켜지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해. 두 달, 석 달 전까지는 이게 잘 됐는데, 잘 켜졌는데. 한 2, 3개월 전부터 이게 꺼져가지고 안 켜지는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버린 원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 옛날에는 그렇게 잘 켜지던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낸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안 켜지게 되었대, 꺼져버렸대. 자, 소화불량이 되는 것도 뭐가 꺼져버려서 그렇다고요? 소화물질,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렇다. 또, 우울증은 무슨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아토피, 기관지 천식, 이런 알레르기성 질병은 왜 걸렸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기관지 천식 환자였어요. 근데 그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나 뭐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성 질병이죠. 알레르기성 질병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과민성 반응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봄에 꽃이 막 피고 꽃가루가 많아지는데 공기 중에 다른 사람들은 그거 두렵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꽃가루가 많이 들어오면 난리가 났다고요. 으악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냥 예 코를 맨날 풀어야다가 눈에 눈물이 막 나고 눈도 간지럽고 막 이렇게 걸 이렇게 부비해야 되고 예 기관지 이는 그냥 이제 자꾸 가래가 납니다. 하고 기침해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결국은 기관지가 어떻게 문을 닫으려고 해. 좁아져 버려. 왜? 이 꽃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뜻도 없어. 근데 나는 그 꽃가루에 대하여 뭐하다? 뭐해졌다? 과민해졌다. 그러면 왜 알레르기성 환자는 그렇게 과민해졌는가? 그래서 기관지가 과민해지면 그거는 기관지 천식이고 피부가 과민해지면 그게 이제 두드러기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과민해졌냐? 그것도 결국 T세포의 유전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과민해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강한 사람은 과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도 좋고, 뭐, 태권도 5단, 뭐, 유도 3단, 뭐, 이 정도 과민하면 어디 가도 뭐요? 걱정 없어. 편안해. 왜? 내가 어떻게? 강하니까.
내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날 어떻게 해코지할까봐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약하면 과민해져요.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아주 과민해져요. 네. 면역력이 강하면 뭐 바깥에서 좀 나쁜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T세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조용하게 알아서 처리해버릴 테니까 그 과민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온 몸이 네. 그저 방어, 네. 과민 반응해서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너무 나쁜 것이 많이 들어오면 큰일이야. 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과민하게 방어해야지. 그러면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 죽일 수가 없어. 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여야 되는데 어떤 세포가 죽여야 돼? T세포가. T세포는 그래서 T세포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포예요.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 B형, C형, 뭐 A형, 뭐 모든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곰팡이 죽이는 물질, 이게 다 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T세포 안에 있는 그런 면역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잘 켜지기만 하면 면역력은 어떻게? 강한 거예요. 그 사람 면역력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백신 탁 맞아도 확실하게 항체가 탁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그 형성됐다가 시일이 지나서 항체가 없어져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그런데 항체가 생겼다. 7개월 내지 8개월 되니까 항체가 없어지더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한 1년, 1년 반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항체는 없어져요. 내 몸 안에 T세포들이 기억을 딱 해요. 옛날에 백신 맞을 때 그 놈의 새끼하고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런 항체를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 후닥닥 작동해가지고 항체를 금방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별로 뭐 아무 증세 없이 싹 바이러스를 죽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 백신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력만 강하면 백신 없어도 괜찮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B형 간염 환자가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걸렸던가 안 걸렸던가도 모르는데 백신은 안 맞았는데 뭐가 생겨 있어요? 항체가 생겨 있어요. 그 면역력이 약하면은 백신 맞아도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신 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백신 다 맞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았어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확진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가 돼봐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울증도 아토피도 암도 소화불량도 알고 보니까 다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라. 유전자에. 네. 문제는 약 2만 2천여 가지의 각종 유전자들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이거를 알면 이 뉴스타트의 치료법이 아니고 치유, 치유는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모든 질병의 치료법이 각각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 가만 보니까 이게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다 유전자의 모든 화학적 구조는 다 똑같아요. 같은데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알고 보니까 다 똑같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유전자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변질된 유전자가 만약에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뉴스타트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그렇죠? 응.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어떤 병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탁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좀 눈치 빠르신 분들. 아, 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이 암이 생겼구나. 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아토피가 생겼구나. 이게 켜져야 될 T세포 안에 있는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토피에 걸렸구나. 그렇다면, 네. 내 아토피가 나으려면, 내 우울증이 나으려면, 내 암이 나으려면, 내 소화불량이 나으려면, 내 당뇨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유전자를 키면 된다. 그 유전자를 키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유전자가 왕년에는 잘 켜졌어. 그러면, 잘 켜지던 유전자가 이제 안 켜져 잘. 예? 네? 예. 네. 그 원인이 뭐냐를 밝혀야죠. 그렇죠. 이래서 원인을 밝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밥은 현미밥 채식으로 잘 하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박사님이 좀 고쳐 주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의사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누가 변질시킨 거예요? 내가 변질시킨 유전자를 어떻게 의사가 고쳐줘요? 의사가 고쳐줘 봐야 그 기술은 개발 중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쳐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착착착착 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실에서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어줬다. 그런데 여러분이 왕년에 자기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어떻게
변질시킨 범인이야. 그렇죠. 그 범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새 유전자를 집어넣어줘도 어떻게 될까요? 또 변질되죠. 그러니까 기술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야,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게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우리는 지금 기술 개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전자 많이 변형시켜가지고 식물, 동물, 이제 사용하잖아요, 지금. 근데 인간에게는 힘들어요. 왜? 식물들은 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없고, 속삭이는 남편도 없고, 네?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걔네들은 괜찮아요. 유전자 조작하면 조작한 대로 다 따라서 해. 근데 우리는 우리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변질시킨 내 자신이 뭐예요? 네, 범인이에요. 그 이 범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최고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해가지고 새 유전자 정상적인 유전자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줘도 금방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기는 뭐예요? 변하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변질시킨 범인은 누구라? 나야. 아야. 여러분, 부모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진 그 나쁜 유전자 때문에.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 때문에 내 부모님들이 아토피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결국 부모님들의 T세포 속에서 여러 종류의 중요한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상태다. 그거를 내가 유전받았다. 그럼 부모로부터 유전받았으면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여튼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부모가 나쁜 유전자를 가지게 된 원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가 나한테 그 유전자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 부모가 제공한 그 원인을 차단하면 돼. 그래서 전혀 새로운 뭐예요?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유전자는 변한다. 꺼지기도 하고,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많이 변질이 되면 암세포가 돼요. 유전자가 적당히 조금 변질된 세포를 양성종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전자가 더 많이 변질되버리면 악성종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나쁜 암, 좋은 암, 뭐, 순한 암, 나쁜 암,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죠. 암세포가 순하거나 나쁜 것도 다 유전자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더 많이 변하면 나쁜 암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나쁜 암, 좋은 암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내 면역력이 아주 약해져 버리면 모든 순한 암세포들도 어떻게 나쁜 암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나쁜 암이라도 내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암이 점점 순해져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 아까 소개 맨 이쪽에 서 계시던 현영춘 씨라고 우리 센터 그 관리 부장님, 이분은 형님이 그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말기 판정을 받고 다 모든 치료를 다 해도 결국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형님을 데리고 뉴스타트 오셨어. 그래서 그 형님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그 형님을 위해서 여기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강의를 차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불치의 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유전병이야. 그 유전병이 뭐냐면 다낭신이라는 병이에요. 신은 콩팥이고 다낭이라는 말은 낭은 주머니, 낭자, 콩팥이 포도송이처럼 조그만 주머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주머니가 많은 콩팥으로 변질된 다낭신이라는 상당히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콩팥이 점점 이 포도송이처럼 돼가면서 콩팥이 실제로 망가져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식을 받아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픈 병이에요. 그런데 뭐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된 병이야. 그 이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런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뉴스타트로 날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뭐겠어요? 날 수 있다. 왜 날 수 있다? 유전자는 변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전자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심지어는 그 병이 뭐예요? 선천적으로 유전된 나쁜 유전자일지라도 그 나쁜 유전자도 옛날에는 어떤 유전자였겠어요? 옛날에는 건강한 정상 유전자였는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그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그것이 나한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그 나쁜 유전자를 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줬지만은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뉴스타트는 해봐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에 걸린 거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고 안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네요. 네? 그 왜 그렇죠? 안 치시는 분은 유전자가 변한 병이 아닌 모양이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죠. 박수 치는 사람이 유전자가 빨리 회복될까요?
안 치는 사람이 빨리 회복될 거예요. 예, 네,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즘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아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가 꼭 같이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유전자가. 아, 그래서 우리 현영준 선생. 그래서 뉴스타트 열심히 형도 낳고 바로 자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콩팥 기능이 아주 나빠졌었습니다. 예. 좀 걱정스럽다. 근데 뉴스타트 열심히 형님하고 같이 하면서 바로 그게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 좀 하시다가 이분은 뉴스타트 아주 철저히 하십니다. 네. 그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좀 물어봤어요. 콩팥 어떠냐고.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네. 이런 일은 기술적으로 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면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애들이 지금 7살인데 1년 전부터 얘는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웃지도 않고. 얘는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고 해서 엔돌핀 유전자만 꺼진 게 아니거든. 얘는 소화도 잘 안 될 거고, 면역력, 얘는 감기도 어떻게? 더 잘 걸릴 거고, 왜? 면역력이 약해서. 왜? 유전자가 꺼져서. 자, 왜 유전자가 꺼져서 이렇게 우울증이 됐냐 하면, 이 엄마가 애들을 참 사랑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애들을 돌보질 못했어요. 애들이 아침도 굶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 그러고 난 뒤에 얘는 이렇게 됐어. 얘는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 유전자가 왜 이렇게 꺼져버렸냐. 얘는 뭐냐면,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밥을 해주기 싫으니까 꾀병을 앓았구나.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아팠다니까.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그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긍정적 생각이에요? 부정적 생각이에요? 부정적 생각이야. 그건 사실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탁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얘가,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얘는 진실을 알아. 우리 엄마 아팠다고 그때, 열 나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를 쳐다봐도 어떻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엄마 쳐다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꾀병쟁이. 응.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얘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해. 자 보세요. 얘들이 살고 있는 환경, 음식 이런 건 똑같아. 아시겠죠? 유전자의 상태는 아무리 환경이 외부적 환경이 똑같더라도 엄마가 똑같은 밥 해주겠죠, 그렇죠? 옷도 똑같은 옷 입고 있는데 같은 침실에서 같이 자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내 유전자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이야, 생각. 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싫고, 우울증 걸려.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을, 이것을 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 외부 환경은 꼭 같아. 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놀라운 일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코끼리,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아가 있어야 돼서. 코끼리가 뿔이 있다고? 자, 근데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인도 코끼리들은 아직도 상아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금 많은 수가 점점 상아가 없어져. 그 이유가 뭐냐?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상아 없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상아가 없어진 거는 왜 없을? 상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 유전자가 힘을 합해서 상아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유전자군이라고 그래요. 군. 음?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아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밀렵 때문에. 아니, 밀렵하는데, 밀렵하면 뭐 코끼리 빵 쏘면 주로 뭘 잘라가 버립니까? 상아를 잘라가는 거야. 자, 코끼리 가족이 한 24마리가 있었는데 빵빵 총소리가 났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도망갔어. 나중에 이제 몇 시간 후에 다시 궁금해서 그 총소리 난 곳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식구들 중에 덩치 크고 수컷 그 상아가 큰 놈들만 쓰러져 있고 상아는 이미 밀렵꾼들이 어떻게 잘라가 버렸어.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 아마 인도 코끼리는 밀렵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프리카도 못하게 돼 있지만은, 지역이 워낙 넓어가지고, 훨씬 더 코끼리는 괜찮아.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코끼리들이 가서 보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뭐가 없으면 이렇게 안 죽을까? 상아가 없으면. 상아 없으면 좋겠다. 상아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요? 사랑 안 해. 우리 엄마 미워. 꾀병쟁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코끼리 살던 그 서식처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무엇에 변화가 왔어? 마음 속에 변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내가 품었는가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아시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긍정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비 왔고, 내일도 비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비가 자꾸 와? 그러시면 여러분 유전자에서 큰 손해를 봐요. 야, 비가 와서 좋구나.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여러분, 아멘! 여러분 유전자 속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 산돼지가 있고 집돼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돼지가 있고 집돼지가 있는데, 다른 점 뭐예요? 여러분,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요, 이제 돼지들이 3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그게 이제 3개월 후에 낳은 새끼, 또 3개월 후, 6개월 후에 낳은 새끼가 점점 뭘로 변해가게? 산돼지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9개월, 적어도 한 1년 후가 되면 완전히 산돼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 외부적 환경. 그러니까 이 환경의 영향이라는 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서울 집돼지들이 드디어 강원도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경의 변화를 일부러라도 느껴야 돼요. 참, 그 아파트 그냥 콘크리트만 보고 차 소리만 듣고 살다가, 이야, 이렇게 공기도 좋고, 와, 숲이 너무 좋구나. 이것을 일부러라도 어떻게, 이야, 환경이, 정말 여기 환경이 좋구나, 좋구나. 그러면 유전자들이 빨리 정상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제 음식도, 이제 나쁜 음식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네. 물도 이제 충분히 하루에 8잔씩 마시고, 심호흡,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 할 텐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왜 스트레칭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쫙쫙 해주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이야 이제 숨 좀 쉬네. 이제 좀 어떻게 안 쓰던 근육도 써주네. 이제 내가 좀 살맛 난다. 이래서 유전자들이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떻게 생활 습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되면 모든 유전자들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박수를 사실 그 정도만 치면 별로예요. 야! 나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구나! 해서, 와! 하고 함수,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히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은 우울증의 특징은 다른 사람 박수 쳐도 난 박수 치기 싫어. 왜? 우리가 기뻐야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의 그 상태는 뭐? 이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야 기뻐지고 그래야 박수를 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엔도르핀이 안 나와서 박수를 치기 싫어도 그래.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구나. 내 꺼진 엔도르핀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가 있구나. 박수! 이야! 하고, 그래서, 박수를 한참 치다 보면 뭐예요? 치기 전보다 훨씬 더 기뻐.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조금 켜졌어. 그거를 자꾸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던 T세포에 꺼져 있는 유전자, 꺼져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 이것이 다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뭐예요? 생각의 습관. 이 나의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유전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디의 환경이구나? 내면의 환경이다. 내면. 내가 내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난 하기 싫은데도 막 들어와요.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왜 나한테 들어오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 생각 하기 싫은데 부정적인 생각? 나는 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싶은데? 네. 자, 여러분이 네. 아토피가 있다. 근데, 자.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 다들 박수를 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져버려. 이 생각과 싸워야 된다니까. 예. 네. 이게 투쟁이에요.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맨날 부정적인데 어떻게 의사가 약으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약 들어가면 부작용만 나지. 맨날 스테로이드니 뭐 이런 거 쓰면은 부작용 나서 혈압만 올라가고 어린 나이에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면역력을 더 약화시켜 스테로이드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순수하게 이 뉴스타트로. 이게 이제 가장 정확
정확한 이유,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겠는데, 네, 보시면 타임 잡지에서 여러분 유전자 얘기가 타임 잡지에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로 커버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 잡지의 그 표지 커버에 대해서 특필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해서 특필된 커버 스토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평생 그 나쁜 유전자로 살아갈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뭐를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대.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유전자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것이 타임 잡지에 대해서 특필된 겁니다. 여기 이 말은 뭐냐. 예. 네. 당신의 유전자, DNA가 유전자예요.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뭐예요? 않는다. 왜? 변한다고!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타임 잡지는 이렇게 대서 특필하고, 미국서는 이게, 와!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나쁜 병에 걸릴 운명에 처한 건 뭐예요?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제 깨닫고 대서 특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왜 그런가 하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있습니다. 그게 revealed, 여기 보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그렇죠? The choices you make. Choice가 뭐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마음속에 또는 마음속에 내면의 환경,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이냐.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것이냐, 내 마음에 희망을 가질 것이냐, 아, 나는 안 돼. 뭐, 이대로 죽어버리지, 뭐. 이러면 유전자가 팍팍 꺼져버려요. 그러나, 아, 나에게도 뭐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대. 무엇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스트레칭을 하느냐, 운동을 하느냐, 노래를 부르느냐.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 전에 노래하는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언제 해봤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옛날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해본 적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신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속에서 깜짝 놀라. 우와! 그래서 그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입니다.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진, 유전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 질병이 치유되고 안 치유된다는 것은 나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한번 익혀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 내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기 때문에 이 유전자만 다시 회복된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시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타임 잡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기사냐 하면 이거 보세요. January 18,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드디어 네, 이게 밝혀졌어요. 오랫동안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라는 이런 내면의 환경을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음식, 이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이 건강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면 유전자도 어떻게? 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들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면 걸리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웃겼죠, 그렇죠? 왜? 옛날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고혈압 걸린 사람 없었어. 젊은 사람이 암 걸리는 사람 없었어. 암은 전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60, 70이 돼야 걸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 아, 이게 나이가 아니구나. 옛날에는 당뇨병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50대 말, 60대가 돼야 당뇨 걸려. 이제는 20대도 당뇨. 아하. 이게 아니구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질병의 원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무식한 사람. 이 성인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구나, 이제? 예, 네, 생활 습관병이구나. 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도 모든 질병이 유전자 변질로 생긴다는 걸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생활 습관병이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의 변질이야. 자,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수록 유전자 변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쁜 뭐예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유전자는 더 나쁘게 변질이 돼요. 결국은 이 유전자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가 저도 의사지만 우리들 각 개인의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랬습니다. 유전자는 우리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를 먹는가, 정말 운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웃고 사느냐 울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웃고 사느냐, 아니면 맨날 짜증내고 그러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내 마음 상태가 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유전자의 상태는 당신의 무엇에 딸렸다고요? 선택. choice. 선택에 딸렸다. 그 선택은 참 올바른 걸 선택하고 싶은데 또 뭐예요? 선택하기 싫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옳은 마음일까요? 건강한 생활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병은 낫게 돼 있구나. 그런데 싫어. 그 참 희한하죠. 그 싫어, 그 부정적인 나와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저녁에 그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어느 쪽에 힘을 실어 주겠다? 네,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구나. 나는 이번 기회를 해서 어떻게 한번 이겨볼 거야. 그 부정적인 나를 이겨야 돼.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낳고 싶기도 하고, 안 낳고 싶기도 할까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 사람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야? 아이고,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뭔가 우리는 자기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순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순을 극복하시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 예! 네. 예! 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력하고 확실한 선택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와!